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미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여정이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비추어주시고 지나가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소망과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길가밭과 같은 자, 돌짝밭 같은 자, 가시덜기 같은 자, 성령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 다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에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처졌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돈을 받고 목에 다쳤을 때에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우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식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대에 한 것이냐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공부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삶이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이며 그 기적을 통한 열두 광주리의 축복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눈꽃만큼도 못한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에 아니 눈꽃보다 더 작은 겨자씨만한 나눔을 실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2만 명이 넘는 무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분량인 오병이어를 소년이 내놓았을 때에 주님은 그것으로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열두 광주리에 남은 것을 거둘 만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삶을 드리는 것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일까? 겨자씨만한 나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앞장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날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은 말씀을 기록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본대. 각인의 눈.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날 임할 거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 또한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다 볼 수 있대. 그런데 가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 우리 다미선교회에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막 예언해서 교회들이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 1900년대. 그때는요, 얼마만큼 이 사단들이 설쳤냐면, 진짜 신실해 보이는 장로님, 그분의 귀에다가 사단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날 내가 올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교회 식구들을 다 붙잡고, 목사님한테도 오신대요, 오신대요. 그러니까 다 현혹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냥 다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날을 막 준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각인이 볼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속지 마십시오.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날은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알고 있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줄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깨어있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이 뭐 오늘 온다 할지라도, 지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라는 거야.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요, 우리 이제 동물원에 가보면 양과 염소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양이다, 염소다. 근데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 겉보기에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귀 있는 쪽에 이렇게 털을 들어보면은 그곳에 뿔이 있는 것이 염소고 뿔이 없는 것이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꼬리를 보면은 구별할 수 있는데 염소의 꼬리는 종종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고요. 양의 꼬리는 아래로 쳐져 있다고 합니다. 같은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 두시는데 오른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 그리고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왼편은 저주와 사망과 미련함과 힘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두신다는 것은 영생과 영벌로 구분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양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그날에 분별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했던 것은요. 나는 가짜 목사인데 지금 기도받는 이 자매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이제 행했던 그 주의 종들 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와서 정말 절규할 때에 한나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한나가 임신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서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날에 구별된다는 거야, 그날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 여러분들을 구별할 여러분들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양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구별하실 거라는 거야, 그날에.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어보면은요, 이 심판의 기준이 우리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냐고요? 너무 허름해. 자, 보세요. 33절 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이제 지금부터 누가 복받을 자인지 나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는 반문이에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큰일 했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를 기꺼이 그냥 나누었을 뿐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내 주변에 배고픈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을 재워줬어요. 춥다면 옷을 벗어 입혀줬어요. 아플 때 좀 챙겨줬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선행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한 선행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일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요. 내가 내 기준에서 작게 보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자. 내가 싫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도무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자, 원수덩어리 같은 자,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질 것 같은 자, 그들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보기에 판단받을 만한 죄인인 자,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누구였어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좀 내려가서 18절 봅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있는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로 내려갑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마음에 싫은 자라도 줄일 때에
배고프다면 음식을 나누고 목마르다면 물을 마시게 하고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을 재워주고 춥다면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아프다면 챙겨주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나누는 행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늘나라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읽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별로 그렇게 선행이 아니에요.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형제 그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늘나라에 심는 것이며 나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 자 본문 40절 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영생의 심판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영벌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니까 이거 안 하다가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매일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일까? 내 삶을 다 팽개치고 이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일까?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삶을 버리게 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직장을 버리게 하고 또 집에서 가출하도록 현혹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훈련돼야 돼. 그 훈련하는 것으로 이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로 8절 빕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행해야 될 때야. 지금 정말 이 지금 키 작은 자에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로 8절 봅니다. 잠언 3장 6절로 8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 짝이 되는 한 묶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까? 또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왜 악일까? 또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일까?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왜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모든 상황이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개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숨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있는데 사실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실제적인 현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나간 옛날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마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마담 성경 공부에 나와서 말씀 공부를 함께 하시던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당시에도 이미 연세가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딸 둘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와 계셨는데 인정도 많으시고 되게 이렇게 똑똑한 분이셨어요. 이제 본인이 자기 일을 똑똑하다고 항상 소개하셨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김종필이 내 친구야 뭐 이러던 분이에요. 이게 수제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기도 모임을 요즘처럼 토요일 날 아침에 하지 아니하고 금요일 저녁에 했어요. 근데 이제 늘 기도 모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학교 끝나고 모여서 뭐 기도 모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밥도 먹고 이러면은 늘 모임이 끝나면 12시가 다 된 시간에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동원해서 모든 성도들을 집으로 다 이제 태워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새벽 2시가 이제 다 되는 시간이에요. 그날도 금요 기도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새벽 2시나 다 된 시간에 계속해서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가? 그 시간에 오면 외국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서둘러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셨어요. 전화기에다 대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차분히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집사님. 그래서 교회 갔다가 이제 아이들 다 데려다 주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에는 그냥 별 반응이 없지 자신이 전화한 이유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놀러 간 손녀딸이 새벽 6시에 도착하는데 저에게 이제 공항에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령조로 거의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막 새벽 2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새벽 6시면 잠시 후에 이제 공항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참 집사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부탁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실까? 연세 드신 집사님 부탁이라서 이제 거절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송성교사님이 이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이제 오물오물 이제 넘기고 말씀도 못 드리고 아직도 그때는 우리 준호 명호가 어려서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이제 제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전 지금 금요예배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교회 식구들을 다 데려다 주었고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내일 아침에 낭시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 아들 준호나 명호가 새벽 6시에 공항으로 돌아온다면 너는 피곤해서 안 나가겠느냐? 넌 잠도 안 자고 지금 벌써 좋아서 공항에 나가 있지 않겠느냐? 넌 범사에 나를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정확하게 까발려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 보니 그날도 금요 기도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리고는 그날 새벽에 이제 공항에 기꺼이 다녀왔는데요. 이제 마음이 편하고 이제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저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도 뒤럽게 게 없는 거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겨자씨만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늘나라에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로 8절 다시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선교사님이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 간다고 말은 해놓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고 꼭 가야 되나 화가 나고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불평불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빨리 인정했으면, 지혜롭게 빨리 인정했으면 잠이라도 한두 시간 더 잤지. 그 갈등하느라고 잠을 더 못 잔 거야. 더 피곤한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금 말씀에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참 잘하고 제가 가르치기도 잘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가짜 신앙의 실체가 그날 드러난 거예요. 난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그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할머니도 너무하시지. 지금 시간이 몇인데 말도 안 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그분만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너는 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에 머물 때에 우리의 몸에는 질병이 찾아온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일 여러분들 다 해봤죠, 그죠? 다 해봤어, 그지? 얼마나 나 자신이 더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몸과 뼈는 상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잠언 14장 30절. 잠언 14장 30절. 자, 보세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뼈가 썩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시기한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 할머니만 사랑하시나? 나는 안 사랑하시고 그 할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근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기로 결정했을 때 마음의 화평이 온 거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자, 잠언 17장 22절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건강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렇게 기꺼이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 안에는 그냥 평안이 찾아왔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 갈등도 떠나갔어요. 아, 그까짓 거 공항 가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일을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일에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요,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심은 겨자씨 열매가 오병이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분이 그때부터요, 저한테 뭐 고맙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돌변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 할머니가요, 이게 똑똑하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성경 공부를 나왔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너무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이달이라는 꼬리표가 정말 징그럽게 따라다녔던 때였어요. 어떤 때는 제가 꺄르푸에, 크레테 꺄르푸를 갔는데요. 저쪽에서 파리에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딸을 데리고 장보러 왔다가 저를 보고 등 돌리고 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이단 꼬리표가 따라다니던 때였는데 그 할머니가요,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때부터 갑자기 막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아우 그 은혜교회 그 여자 조그만 여자가 됐어 최고야 최고 그러면서 파리 땅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저를 이렇게 칭찬하고 다니신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분은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시면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던 이 집사님은요, 저의 권면에 두 손녀딸을 독일에 있는 청소년 TD에 참석시켜서 두 손녀딸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센터에 필요한 김치를 친히 담으셔서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다가 손녀딸과 함께 손녀딸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요, 저에게 일어난 일이 큰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는 그분이 그분의 사위를 용서하신 사건이에요. 늘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을 괴롭혀오던 사위가요, 어느 날 주의 종이 되겠다면서 하던 일을 때려치고 신학교를 입학했다는 거야. 너무도 사위가 미운 거예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손녀딸들이 너무 불쌍해서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리에 오신 거예요. 너무 자주 술에 취해 온 집안에 난동을 부려서 뭐 피범벅이 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 서류 절차까지 다 만들어서 정말 정신병원에 가두기도 여러 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 사위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유 그놈이 주의 종이 돼? 아주 그냥 가증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할머니 집사님은요, 자신의 사위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딸들도요, 아빠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딸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는 것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그 할머니와 그 손녀딸이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싫어서 제가 그냥 짜증도 나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한 저의 작은 일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12광주리에 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로 8절 다시 볼게요. 잠언 3장 6절로 8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삶의 매 순간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로 8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인정하기 싫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 내가 싫은 상황,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상황을 대면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오직 딱 하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였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딱 20년째 되는 해 올해에 받은 말씀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시는 이거는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아멘.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 저는 그 할머니 사건 이후로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순종이 많이 쉬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억이 항상 저에게는 있어요. 때로는요, 저도 3시간 버티고 막 4시간 버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요, 옛날에 6시간 인정하지 않을, 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느라고 6시간 보내던 것이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10분, 5분으로 줄어들어. 그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몇 가지 사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39절, 43절.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몇 가지 사건만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적용을 위해서 레위기 25장 39절 43절 볼게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이웃이 때로 내게 빚을 지고 못 갚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못 갚는 것은 상관없는데 자신의 쓸 것은 다 쓰면서 내 것을 안 갚을 때 우리는 화가 나. 그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미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악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나 그때에 그냥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게 여기는 그 자가 배고프다면 음식을 아무거나 한테 빚을 백만 원을 짓든 천만 원을 짓든 상관없어. 배고프면 음식 나누고 목마르다면 물 마시게 하고 여행 중에 있다면 잠자리 없다면 재워주고 춥다면 옷 벗어주고 아플 때 챙겨주고 상태가 안 좋아 그럴 때 그냥 상태가 안 좋을 때 더 잘해주고 제 가운데 있을 때 긍휼히 여겨주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야. 자,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봅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돼야 할 자가 아닌데 잘 되면 형통에 벌써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죄인의 형통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레위기 19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레위기 19장 14절. 레위기 19장 14절.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건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들이 있어. 이것도 지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판단하고 있는 일이야. 그런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야. 아멘. 자, 레위기 19장 32절 볼까요?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요, 존경할 수 없는 어른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분이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나보다 앞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잠잠히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KBS 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잠깐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일본에 지금 이 슈퍼마켓에서 도둑질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경찰이 도둑질하는 노인을 찾아간 거야. 근데 그 연세들이 다 66, 67, 다 65세 이상들이야. 찾아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빵, 주스, 우유 이런 걸 훔치는 거야.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훔치나? 지금 너무 많은 노인들이 그걸 훔치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감옥에 가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감옥에 가면 먹여주고, 감옥에 가면 입혀주고, 감옥에 가면 치매가 걸려도 치료해주고, 그런 복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악한 세상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5장 17절 볼까요? 레위기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로 속이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다고 외면하는 것, 서로를 속이는 거라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시간이 없느니 있느니, 싸가지가 있느니 없느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기꺼이 섬겨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의 축복, 그것은 무엇일까? 자, 우린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축복이라도 있어야지 이제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좀 쉽겠죠? 시편 34편 9절로 10절. 시편 34편 9절로 10절.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동물의 왕주, 동물의 왕국에 가면은 왕 중의 왕이 사자예요. 젊은 사자야. 젊은 사자는요, 자기가 먹잇감을 사냥하려면 아무 때나 사냥할 수 있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17장 39절. 열왕기하 17장 39절.
열왕기하 17장 39절.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원수가 없어요. 삶에.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원수가 있어? 원수 덩어리가 왔는데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인정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내 앞에 두시겠어요? 형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 23절 갑니다.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재앙은 우리의 삶의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의 원어 성경에는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가 내 앞에 장애물을 치우겠다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것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로 갑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99%가 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의 삶에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있을 게 무슨 하나님 인정하는데, 그죠? 질병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만약 지금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 잠언 22장 4절 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 그죠? 재물, 영광, 생명.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앞에 놓일 거라는 거야.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 지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편 33편 8절 갑니다. 시편 33편 8절.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런데 산자나 죽은 자나 이 심판의 결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엇으로 나뉜다고요? 본문 40절 가겠습니다. 본문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의 심판의 결과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스스로의 지혜를 과감히 버리고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양의 자리인 오른편에 반드시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계속해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즘은 제게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은 근심이 있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염려는 사전에 찾아보면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은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 성경에 보면요, 염려는 숱이에요. 근심은 트리스트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저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근심이 저에게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내가 믿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그리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동안 속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제가 이제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은요, 제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냥 예쁘게 말해서 쉽지 않은 것이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 말대로 하면 꼴도 보기도 싫은 거야.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니까 그러면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이 자꾸 저를 사실은 괴롭혀왔어요. 참 이게 사랑이 없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면은요, 제가 위선자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요, 제 기억으로는 정한 집사님이 인도하던 기도 모임 때로 이제 기억하는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는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나 정확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한번 펴볼래요? 저는 우리 리더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날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제가 가끔은요, 우리 희진이한테는 별 얘기를 다 하니까, 야, 어떤 때는 내가 느헤미야가 돼서 그냥 머리털을 좀 뽑아버리고 싶어. 막 이런 말 가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오래 참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온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큰 깨달음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 했고 온유함으로 기다려야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사랑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너는 사랑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속삭이는지 몰라. 그때부터 저는 참 많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자유하고 담대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주로 믿음 있는 지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는 사랑이 너무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리더들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참고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지금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면, 우리는 지금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랑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았잖아. 말 안 듣는 것들을. 느헤미야서 읽으면 정말 뽑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리더들 지금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지방교회 가면은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말씀 시간에 졸 때 본격적으로 조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지체들도 있고요. 단 한 번도 얌체같이 설거지도 안 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그 먼 길을 달려가지만 밥 한 끼 대접은커녕 오히려 귀찮아하면서 억지로 앉아있는 표를 대놓고 드러내는 철없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들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선교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저 오래 참고 그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돌보아야 할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직접 상담을 요청해 오기 전에는요, 단 한 번도 왜 말씀 시간에 조느냐, 왜 너는 늦게 오느냐, 너는 왜 설거지도 한 번 안 하느냐, 왜 교회는 자꾸 빠지느냐,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참으며 온유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악으로 들어가는 행위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그렇게 졸던 형제가 드디어 오래 참음에 기도에 응답되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날 만났지만 우리 정한 집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과 케밥집에서 아무 말도 서로 안 했어요. 그 녀석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났지만 걔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케밥만 먹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이 형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도루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지난주 쌍대떼에서는요, 전혀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던 우리 지방교회 자매가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는 시간에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누가 방언하는 소리를 영음으로 들어요. 옛날에 정진호 형제도 그랬고 김상엽 자매도 그랬고 주로 쌍대띠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너무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물어보면 방언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언하는 거야. 제가 너 이제 방언 받았어, 조금 있으면 방언할 거야, 이랬는데 그날도 그 자매가 너무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라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너 언제 방언 받았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작년 TD 때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하니까 방언이 안 나왔대요. 그랬는데 이번 이제 부활절 예배 때 이제 파리에 올라와서 선교센터에서 같이 자면서 선교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제 방언이 다시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활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얘는 한 10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한 애처럼 되게 유창한 거야. 그러고는요, 되게 천방지축 자매인데요. 그 자매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교사님, 저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힐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할 말 못하고 사단에게 사랑 없다고 속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오래 참음과 온유가 훈련될 때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홀연히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을 파송하며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을 자들의 명단을 부르실 때에 당당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떤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금 매장시키고 있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고요. 반드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만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삶, 악에서 떠나는 삶, 윤택하고 거룩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파워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첫째는요, 자기 통제력이 있게 된다는 거야. 자기 통제력. 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통제가 되는 거지. 내가 아니 그 할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통제가 되는 거야 기도하면. 아멘. 두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립된다는 거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니까. 네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돼 있으니까. 다섯 번째는 무서운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지만 기도하는 삶을 놓친다면, 말씀 읽는 삶을 놓친다면 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또 멀리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주님 나팔 불며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온 땅은 두려워 떨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할머니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저는 그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위가 되시는 그분은요, 놀라운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정말 남들이 바라보기에 믿음 같지도 않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늘나라에 심으십시오. 정말 눈꽃만큼도 못한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악에서 정말로 헤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오늘 새로이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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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 때 다른 나물보다 더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을 깃들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작은 오병이요, 그저 하나님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2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로 확장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해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가 열매를 바라보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제는 포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양의 자리인 오른편에 우리를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대표로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